복잡한 유통 구조도 문제입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의 양파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7시간을 대기해야 경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콜드체인이라던가 신속배송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소비자 선호에 맞춘 이런 소매 단계의 유통 비용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하한 후 그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한 스마트 LCC로 상지부터 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도매 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각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우리 농축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준비한다는 꿈은 또 있더라고요. 와, 참가자들의 열정이 사진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선 아이디어들을 브이로그, 포스터,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혁신의 모아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 역시 농식품 부위입니다. 농식품 부의 혁신,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활동입니다. 133번. 혁신 이어달리기는 정부 혁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릴레이 형식의 행사로 올해 첫 주자로 농식품부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180여 명의 각 부처, 지자체 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우리 부의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다음 개최 기간인 대전광역시에 바톤을 전달했습니다. 혁신 이어달리기를 통해 저희 농식품부의 좋은 우수 사례가 다른 행정기관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혁신 이어달리기 화이팅!